무료 복구 프로그램은 복구가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율을 높이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지키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복구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최대한 빨리 복구를 시도해야 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외장하드, USB 모두 사용하면 할수록 파일이 덮어 씌워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복구할 데이터가 있을 때는 최대한 빨리 복구를 시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구 프로그램 설치는 다른 디스크에 해야 돼요. 예를 들어 C에 복구할 데이터가 있다면 복구 프로그램은 D에 설치해야 되고요. D에 복구할 데이터가 있다면 C에 복구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 USB나 외장하드에 복구할 데이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C건 D건 상관없습니다. 물론 외장하드가 D라면 거긴 피해야 되겠죠. 만약 C에 윈도우와 복구할 데이터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 많죠. 보통 하드가 한 개 또는 두 개가 있더라도 바탕화면에 많이 넣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D에 윈도우와 복구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D가 없을 경우 C를 떼서 다른 PC에 연결하고 복구해야 합니다. 집에 다른 PC가 없으면 뭐 친구 집에 가거나 회사에 가거나 뭐 이건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딥스캔에 체크하세요. 거의 모든 복구 프로그램은 딥스캔 옵션을 지원합니다. 무료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인 레코바와 퓨란에도 딥스캔 옵션이 있어요. 딥스캔은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복구 결과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거의 1000배 가까이 나기도 해요. 퓨란을 실행해서 보여드릴게요. 얘를 클릭하고 일반 스캔부터 해볼게요. 자, 겨우 두 개의 파일만 찾아졌어요. 제가 방금 전에 파일을 넣었다 지웠는데도 일반 스캔에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딥스캔에 체크하고 해볼게요. 무려 1500개가 넘는 파일들이 발견됐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복구를 하실 때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